이제 이쪽에 제가 전등을 하나 달아놨는데, 요게 이제 수명이 되면은 이 등기구를 띄고 이제 새 거를 사다 이렇게 제가 교체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불편해서 밝기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제가 요 파티 등 이거를 샀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달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파티 등요그 플러그가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이제 저쪽 등은 스위치로 이제 온오프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기 기존 배선에다 연결하려면 여기를 잘라내고 이제 배선을 까서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자르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이제 요그 220에서 110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트랜스 연결하는 요런 게 많이 남죠. 이거하고 이제 전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축 튜브. 수축 튜브는 없어도 되는데, 일단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전선하고 전선 깐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임시로 이제 콘센트처럼 쓸 수가 있게 이제 만들 거예요. 전선을 깔고, 수축 튜브 요거 잘라 가지고 이제 요 안에 넣을 건데, 너무 길죠? 이 튜브가. 조금 잘라줄게. 이 안에 미리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다 납땜을 하면은 이게 조금 녹을 것 같아서 분해를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빼서, 이렇게 납땜하면 좀 편한데, 뭘로 잡아야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이게 두꺼워가지고 오래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요. 먼저 달궈서 해야 돼서. 이렇게 한 개. 금속이 두꺼워서 이게 엄청 뜨거우니까 바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얘도 물려서. 똑같이
일단 이렇게 납땜을 한 다음에 여기 거리가 이쪽 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튜브는 올려서 여기까지 얘도 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라이터로 절연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자, 절연이 됐죠. 요 수축 튜브가 없으면은 그냥 그 검정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도 됩니다. 네, 이거 있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서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검정 테이프로 한번더 마감을 할게요. 기존의 요 등은 좀 관리도 힘들고 어두워가지고 요건 제거를 할 겁니다. 날파리도 많이 들어가고 안에 와 이거 봐봐요.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게 실내 등이라 그래서 요거는 풀러서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차단기 내렸으니까. 제가 이미 만들어 봤던 이 콘센트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결선을 하고 이렇게 결선을 하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여기 봐야 돼.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켜지고, 꺼지고, 지금은 이 어플로 이제 켜고, 끄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좀 작동을 하는데, 저 등은 전구 타입이라, 이제 고장나면은 이제 돌려서 이제 새 걸로만 교체하면 되니까, 사용할 때좀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 등이 이제 10개입니다. 10개다 보니까 좀, 밝기도 기존에 이제 1개짜리 그 벽등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밝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소켓 220V에서 이제 110V로 전환되는 소켓 가지고, 쉽게 연결하고, 제거하고 할수 있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밝아서 좋네요.